해볼까 TV. 어느 날 로그인 창에 관리자 외에 기타라는 것이 보인다면, 그리고 그 기타를 삭제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솔직히 말해 뭔지도 모르고 따라하기식으로 해본 것이라서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어쨌든 해결은 했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루트 사용자를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우측 상단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스폿라이트를 열고 디렉토리 유틸리티를 검색합니다. 네, 제일 위에 보이는 디렉토리 유틸리티를 클릭합니다. 디렉토리 유틸리티 창이 열리면 아래쪽의 자물쇠를 풀어줍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구성 수정을 클릭합니다. 앱 메뉴의 편집에서 루트 사용자가 활성화로 되어 있다면 클릭해줍니다. 암호 입력창이 뜨면 암호를 입력합니다. 저는 관리자 암호와 똑같은 암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앱 메뉴의 편집으로 가보면 루트 사용자가 비활성화로 바뀌었죠? 자물쇠를 걸어주고 창을 닫습니다. 두 번째, 방문 사용자 로그인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사과를 클릭하고 시스템 환경 설정을 열어줍니다. 사용자 및 그룹을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자물쇠를 풀어줍니다. 방문 사용자를 선택하고 방문자가 이 컴퓨터에 로그인하도록 허용의 체크를 해제해줍니다. 저는 지금 해제되어 있는 상태죠. 만일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다면 모두 해제해 줍니다. 자물쇠를 잠가주고 창을 닫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위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마지막 방법은 터미널을 이용해야 합니다. 유틸리티에서 터미널을 열어줍니다. 뭐 이런 창이 나오면 난 안 할란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요. 곧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주사를 맞는 것과 같죠? 아무리 어른이 돼도 두 눈을 질끈 감게 되고 이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몇 초만 참으면 금세 끝나고 효과가 바로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터미널을 열었다면 커서가 위치한 곳에서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 네, 입력하실 이 내용은 제목 아래의 내용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엔터.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원래 그러니까 이상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다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재부팅 해볼까요? 로그인 화면에서 기타가 사라졌죠?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볼까TV의 복가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